그 마지막이 기적의 시간에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세요. 아멘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포기하고 하려고만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응답받기 10분 전일 수도 있고 1분 전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가슴 치고 울게 되는 거예요. 억울해서. 조금만 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란 마음만 가졌으면 해결하는데 왜 중단하느냐, 중단.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. 중단하지 마세요. 중단하지 마세요.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겨요.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축복받고 그 사람은 성공적인 기도하는 사람 간증거리가 많아.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